트리설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데에다가 새로운 개념들을 한 두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컴플릿이라는 개념과 옵티멀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죠. 그리고 컴플렉시티,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컴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답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답안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있다면은 있으면은 컴플릿. 있다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으로는 그 답안을 찾을 확률이 몇 퍼센트, 뭐 찾을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러면은 인컴플릿이 됩니다. 옵티멀은 내가 찾는, 그러니까 최적의 비용 대비 효과,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 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옵티멀입니다. 두 가지 개념 있고, 다음에 타임과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시간과 공간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든 시간과 공간적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메모리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CPU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지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프린지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프론티어 기억나시나요? 루마니아 지도에서 찾아갈 때 프론티어와 패스 투 프론티어를 합친 것이 프린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S에서 여기서 목적지 G까지 가는 거예요. 경로는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겠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둘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이 S 이걸 트리 구조로 나타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S에서 D로 가고, 그죠? 다음에 S에서 뭐 E로도 가고, S에서 P로 가고, D로 간다면 D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뭐 E로 가고, B로 가서 다시 A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째, depth first와 breadth first. 둘 다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이때 각각의 프린지 개념과 그리고 타임과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depth first 같은 경우에는 S에서 D로 갔다가, 그죠? 그러면 D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BA 경로는 사라지고, S에서 D로 가서 C로 갔다가 A로 가보니까 또 아니더라. 그러면 또 이것도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경로는 지금 어디예요? S와 D만 살아있죠. 그죠? B, C, BA, CA 이거는 메모리에서 메모리에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S에서 D에서 B로 왔다. 그러면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는 S, D, B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경로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S, D, C로 오게 되면은 B와 A는 데이터에서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남아 있는 것은 S, D, C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depth first 개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 공간이고, 그리고 프론티어는 뭐였나요? 프론티어는 S에서 D로 왔다. 그럼 프론티어는 D가 프론티어죠. D에서 B로 왔다. 그러면 B가 프론티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depth first에서는 뭐 프론티어는 아주 단순하죠. 예, 가보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breadth first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S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S로 가서 E로 가잖아요. 그죠? E로 갔다가 다시 H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갔다 또 P로 가죠.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S, D, S, E, S, P 이 세 가지 경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프론티어는 D, E, P 세 가지가 다 프론티어가 되죠. 그죠? 여기서 D에서 다시 B로 갑니다.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D로 갔다가 C로 가죠. 여기서 A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D로 돌아와서 E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이때 되면은 B, C, E, E, P 이게 프론티어가 되고,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로들, 패스들은 S, D, B, S, D, C, S, D, E, S, E, S, P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얼핏 보더라도 breadth first의 경우에는 depth first보다도 저장되는 경로가 엄청 많죠. 메모리에 차지하는 공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브레스 퍼스트에. 뎁스 퍼스트는 그렇진 않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타임과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프린지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 사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뎁스 퍼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차고 내려와서 가보고 아니다 그러면 돌아가자 돌아서 다음 뱅 또 차고 쭉 가보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 가보니까 아니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드 뭐 B 스퀘어 BM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타이어는 개청이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게 타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how much space does the fringe take라고 하면은 B 곱하기 M 그러니까 X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숫자 BM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BM이 되고 이 브레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목적지고 그죠? 목적지가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개의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도 목적지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가 두 군데로 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방식과 여기 이 방식. 그렇죠? 경로가 서로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괜히 두 개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메모리에 지금 남아 있는 경로들, 프론티어라고 생각합시다. 이 파란 점을. 그러면은 얘가 뎁스 퍼스트를 이용하면은 어쨌거나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컴플리트 하는 거죠. 첫 번째 컴플리트 하네요. 컴플리트 하죠. 어쨌거나 목적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옵티멀이냐?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곳이냐? 뎁스 퍼스트가. 그건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싸게 목적지에 도달할 방안이 있죠. 그러니까 뎁스 퍼스트는 장점은 뭐냐니까 메모리나 CPU 자원을 적게 차지한다는 거고 단점은 옵티멀 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뎁스 퍼스트입니다. 브레스 퍼스트는 그 반대죠. 다 홀트갑니다. 다 홀트가니까 메모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저장되는 거예요. 다 저장되는 건데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 자원을 엄청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단점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된 것을 S에 B, S로 했는데 이게 S가 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S 성이에요. 위에 첨, 위첨자인데 여기 지금 위첨자로 표현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B의 S성. 이거는 그냥 B 곱하기 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차지하고 이게 옵티멀한 결과를 찾느냐 그리고 경로 비용이 최소의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죠. 브레스 퍼스트로 하게 되면은 브레스 퍼스트로 찾아진 그 경로는 최소 비용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에서부터 쫙 한 칸씩 다올트스 내려오니까 경로들 그죠? 그런 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뎁스 퍼스트의 개념, 브레스 퍼스트의 개념 그것이 CPU와 메모리 자원을 차지하는 정도 이거는 그냥 B 곱하기 M 그죠? 요 브레스 폭입니다. B 노드 노드의 숫자 곱하기 타이얼로 결정이 나는 거고 그리고 브레스 퍼스트 같은 경우는 B의 S승만큼의 자원을 차지하게 된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서 계산하는 건데 그건 일단 우리 차치를 합시다. 차치를 하고 그 개념하고 프린지라고 하는 개념 프린지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로들의 수 경로들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메모리에 저장 경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차지되는 그 공간의 크기 이게 프린지라고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프린지 그죠? 이게 그리고 트리 구조 다 정리됐죠?